안녕하세요. 예, 사는 연구원의 신윤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이 신재생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고유가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가격 격차가 점점 더 줄어가면서 일종의 그리디 페리티라고 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에서 발전하는 단가 자체가 고유가 상황에서는 그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저유가가 되면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부분이 신재생 에너지라고 할 수 있어서요. 지금 각국 정부에서도 보조금을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R&D 분야에 있어서도 신재생 분야의 R&D 투입이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수입을 특히 많이 하는 한국 그리고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에너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안보였습니다. 에너지 시큐리티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에너지 안보를 높이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건데, 한국 같은 경우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중동에 대한 이 석유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기존의 순수입국에서 이제 석유를 수출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석유를 수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훨씬 더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석유가 수출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석유 유가와 연동해서 LNG를 수입하는 가격을 지금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연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석유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중동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85%가 넘는 부분을 중동에서 들여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석유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이나 아니면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해적들이 많이 출몰항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석유를 도입하는 것에서 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중동 의존도가 낮아지고 북미 쪽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할 수 있다 그러면 한국에 굉장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스 시장의 가격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시장, 거기는 직접 생산을 하고 있죠. 그리고 유럽 시장인데, 유럽 시장은 러시아에서 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2014년 기준으로 해서 이 단위 가격당 이 미국에서 생산하는 가스를 3 내지 4불이라고 하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7 내지 8불 정도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LNG로 도입하면서 12에서 15불 정도를 지불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이슈가 어떻게 하면 이 석유와 연관돼서 이 가격이 결정되는 가스 가격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에너지 집약 산업에 있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석유를 수입하고 또 가스도 수입할 수 있다면 한국이나 일본이 항상 원해 왔었던 이 전 세계 다른 시장과의 가스 가격 도입 차이가 줄어들 거로 예상하면서 한국 기업들한테도 특별히 에너지 집약 기업들한테 새로운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에너지는 순수하게 경제적인 유인으로만 움직이는 재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경제적인 상황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고려해야 되는 것이 석유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그 일부에서는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중동과 미국이 손을 잡고서 그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 석유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좀 그 여러 가지 측면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같이 이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에서는 더 많은 석유가 지금 그 발생할 수 있다면, 그 시장에 공급이 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면서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다른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유가가 낮아지는 것이 반드시 개도국의
그 대부분 그 에너지를 수입하는 개도국에 정말로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중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동안 지금 저희가 저기 전망하기로는 중국이 에너지 수요를 늘리는 그 블랙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디선가는 에너지 공급, 이게 가스하고 그다음에 석유를 수입해야 될 텐데 최근에 러시아와 유럽과의 관계가 안 좋아진 틈을 타서 그 적극적으로 러시아에 다가감으로써 러시아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또 기회를 제공하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상호 간의 그 이해가 지금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가 새로운 동진 정책을 통해서 시장을 창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중국 역시 그 러시아에서 그렇게 수입을 하는 물량을 늘리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는 크게 변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어딘가에서는 수입을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던 유럽의 경우에 특히 가스 분야에 있어서 에너지 안보가 굉장히 큰 문제로 지금 부각이 된다는 것이 지금 최근에 EU에서 유로피안 유니온이라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에너지 유니온을 지금 주창하고 나서서 보다 더 긴밀하게 노력을 하자라는 움직임을 보이는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터키 에너지 정책 검토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출장을 앙카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지에 있는 에너지 담당 부서 저 정책 담당자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터키 쪽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 같은 경우에는 그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장기 도입 그 가스 공급 계약에 있어서 유리한 그 디스카운트된 조건을 좀 바라면서 그거에 대한 이 대가로서 러시아가 원하는 그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에 동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터키 입장에서는 양쪽의 측면을 좀 감안을 해서 러시아가 제시하는 그 제안이 과연 본인 나라에 또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러시아의 움직임과 별도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40년까지 사실 가스 비중이 더 높아질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유럽 내에서 생산하는 가스 양은 점점 더 줄어드는 상황에서 새로운 가스 공급선을 지금 그 찾아야 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전체로 하나로 움직여서 LNG 터미널도 더 많이 짓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 건설된 걸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싱글 에너지 마켓을 정말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선언에 그쳤었는데 실질적인 싱글 에너지 마켓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그 작년 연말에 출범한 그 융코 체제 하에서 많은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IEA의 기본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력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전력이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특히 중국, 그다음에 인도 같은 나라의 이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입장은 모든 에너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수단을 강구하자라는 것이 IEA가 기본적으로 회원국들한테 제안하는 정책입니다. 공고입니다. 어느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만 사용하겠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싸게도 공급이 돼야 되지만 안정적으로 필요할 때 공급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럽과 한국 그리고 특히 이 동북아의 경우에 가장 큰 차이점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전력망은 다른 나라와 인티그레이트,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장 놀랬던 거는 노르웨이에서 덴마크, 네덜란드까지 약 600km가 되는 거리인데 거기로 해저 케이블이 지금 설치돼가지고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싼 풍부한 수력 발전을 네덜란드가 수입을 하고 그다음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지만 노르웨이의 이 가뭄이 들었을 때 수력 발전을 이용하지 못했을 때는 네덜란드에서 생산하는 화력 발전을 통해서 전력을 노르웨이에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그 600km가 넘는 해저 케이블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한국, 일본,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거리가 가깝거든요. 문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경제성만 따진다면 한국, 일본, 중국 모두 이 길게 봐서는 이 몽고 그리고 러시아처럼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는 나라들과 전력망을 연결할 수 있다면 가장 싸고 안정적으로 도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긴 측면에서 이 정치 분야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유가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에 따라서 지금 저기 국가별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이 틀려질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셰일 그 혁명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시추공들이 지금 그 발굴 채굴을 위해서 그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미국 내의 파이프라인 수요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굉장히 많이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이 셰일가스 개발로 인해서 워낙 천연가스 가격이 싸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에너지 집약 산업인 알루미늄 그리고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해외에서 프랑스 기업도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추가적인 일자리도 창출했기 때문에 간접적인 효과도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유가가 떨어지면서 그 셰일가스 시추공의 개수도 줄어들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 관련돼서 일자리 그리고 그로 인한 이 간접적인 영향도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 디플레이션의 그런 공포 그리고 일자리가 감소되는 거에 대해서 공포도 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가가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실적으로 그 G20에서도 논의됐었던 이 유가에 대한 보조금이 불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실적으로 인도네시아가 OECD 국가가 아닌 G20 국가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 석유 보조금, 화석 연료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개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그 일부 OECD 회원국에서도 실질적으로 시장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 에너지 가격, 그러니까 규제된 에너지 가격을 그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들한테 실질적으로 구조 개혁을 통해서 훨씬 더 이 효율적인 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단기적인 방향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여기 있으면서 그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를 하나 좀 공유를 하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인구는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그 덴마크 같은 경우에 여권, 야권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민단체가 그 공동으로 모여서 약 2년에서 3년 정도 그 토론을 해가지고 20년, 30년 장기적, 중장기적인 덴마크의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었고요. 여야 정권이 바뀌는 거에 상관없이 그 합의는 계속해서 가는 걸로 해가지고 그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교육도 중요하고 다른 분야도 그 중장기적인 어떤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 에너지 부문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뭐 2008년 전에 굉장히 고유가가 됐다가 지금 글로벌 경기가 약간 침체되면서 다시 유가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또 그 2014년이 돼가지고 그 중간 이후부터 다시 이제 저유가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저희가 항상 얘기할 때 no regrets 그 decision이라고 해서 절대 후회 없는 정책은 에너지 효율이다. 특히 에너지 서플라이 쪽에서만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우리가 석유 산유국이 되겠다 아니면 에너지 자급도를 높이겠다 해가지고 했지만 그 전제는 사실 에너지 수요에 대한 생각은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IEA에서도 책자로 해가지고 5년 텀을 해서 이게 중기 시장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석유도 나오고 가스도 나오고 신재생 에너지도 나온다만 최근에
에너지 이피션시,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에 대한 이 마켓 리포트도 최근에 발간하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2013년에 처음 책자를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히든 휴얼이라고 해가지고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도 많이 그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제가 업스트림 쪽에 우리나라가 지금 늦게 출발을 한다고 하지만 에너지 효율 쪽에서는 한국의 IT와 접목이 돼서 스마트 그리드 있고 새로운 시장이 많이 열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 5년마다 바뀌는 이 정권에 상관없이 이 투자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중장기 에너지 플랜이라는 것을 만드는 이 과정을 한번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서플라이 쪽도 좋지만 에너지 디맨드 사이드 쪽에서 특히 에너지 소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인지, 그게 또 이 수송 분야에 있어서도 또 연관이 되고 있고 빌딩 분야에서도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전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IEA가 작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35년까지 에너지 분야에서 매년 약 2조 달러 정도의 투자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약 반 정도가 그 기존에 있었던 시설의 노후 시설을 교체하는 그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효율이 높은 발전소를 건설한다든가 아니면 그 효율이 비효율적인 이 송전망 같은 것을 이제 보수하고 그다음에 다시 대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사실 50%가 안 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것을 감안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LNG가 그 물동량이 늘어나면 사실 조선업계 같은 경우에는 LNG 관련해가지고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약간 논란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앞으로도 이 원자력 발전소는 중국 그리고 인도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가 앞으로도 계속 지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이 어떤 역할을 담당할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투자가 돼야 되는 그 부분 중에 사실 한 30% 정도는 실제로는 에너지 이피션시 그리고 이 디맨드 사이드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 특히 IT와 연결돼서 생각을 한다면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일본이 지금 그 아베 총리가 주창을 해가지고 수소 경제를 빨리 앞당기자 그래가지고 사실 수소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앞장서서 구매를 하고 있는 보급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이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업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미리 준비를 하면서 한국이 도와줄 수 있다면, 정부가 도와줄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재 저유가라는 상황뿐만이 아니라 긴 텀에서 봐가지고 에너지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사실 그 경제 발전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 석유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석유화학 분야에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지금 프랑스에서도 르노자동차에서 생산하는 배터리의 많은 부분은 한국 기업이 지금 그 조달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산업, 그다음에 새로운 시장에 있어서 한국이 차지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또 우리 젊은이들이 이 글로벌라이즈된 이 상황에서 여기 파리에서 오면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인턴도 하고 있고 또 다녀가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한국 경제가 앞으로도 굉장히 파란불, 즉 굉장히 앞날이 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에 와서 감사합니다. 아유, 뭐.